퀴즈로 알아보는 당신의 진짜 성격, 나라는 존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 이와 같은 제목의 글이 온라인에서 유행하고 있다. 최근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이 성격 테스트를 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방송되었는데, 몇몇 이들은 자신이 오바마나 스티브 잡스 같은 유명인들과 같은 성격 유형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우쭐해했다. 방송에서까지 다뤄질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성격 테스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격 유형을 지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SNS 프로필에 자신의 성격 유형을 써놓기도 한다. 성격 테스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격 테스트를 맹신하는 건 옳지 않다.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검증되지 않은 테스트라면 더욱 그렇다.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성격 테스트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인식을 알아보자. 첫째, 성격 테스트는 우리의 타고난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성격은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반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30세 이상의 성인들도 근본적인 성격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성격 테스트 결과를 너무 굳게 믿는 것은 피해야 한다. 둘째, 성격 테스트를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성격 테스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격 테스트가 스스로 모르고 있던 자신의 성격에 대해 알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심리학자 시마이는 말한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성격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격 테스트는 여러 항목들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종합해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적어놓은 것일 뿐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지 않은 이상 성격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야 정도여야 한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가 깜짝 놀랄 만한 성격 테스트 결과를 받았다면 이는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사람들의 성격은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이고 간단한 성격 테스트일수록 사람들의 성격이 몇 가지 유형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든다.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누는 것은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같은 성격 유형의 사람들도 세부적인 성격은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성격 테스트들은 성격을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외향적, 내향적 같은 개념은 정도의 차이일 뿐인데 이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신의 성격에 대해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성격 테스트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았다.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 성격 테스트는 당신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 성격 테스트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맹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격 테스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없는 테스트들을 구별해낼 수 있길 바란다. 사실 당신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성격 테스트의 정량화된 수치가 아니라 평생 스스로를 모아온 당신 자신이다. 혹시 이러한 테스트에 빠져있는가? 그렇다면 당분간은 이를 멀리한 채 좀 더 치열하게 스스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